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국내 송환된 20대 남성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.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날 이 씨는 낮 12시 55분쯤 창원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 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1명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후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닷새 만에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.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로 앞서 강도살인과 시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범의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